28일 오전 기준 부천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71명, 인천이 30명, 경기 24명, 서울 관련 확진자는 17명입니다. 서울시는 4,156명에 달하는 쿠팡 물류센터 관련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접촉자 범위가 넓어 지역 감염이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현재 4,156명에 달하는 이 쿠팡 물류 전 직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전수조사 중인 상태입니다. 문제는 이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접촉자 범위가 넓어서 지역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. 이태원 클럽발 확산 기류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. 클럽발 4차 감염 사례인 성동구 음식점 일루오리 관련 확진자 발생 후 식당 손님, 관련 접촉자 등 성동 광진구에서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7차 감염 사례로 번진 상태입니다. 무증상 감염자에서 시작해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서울시는 선제적 검사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음 달 3일부터는 기숙사가 있는 서울 내 72개 학교 입소자 5,8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서초구 소재 영어유치원 24곳 직원 595명에 대한 선제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.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 후 또다시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. 수천 명에 달하는 물류센터 관련 직원과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.